코너큰 수사관, 코너큰 수사관. 아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형님. 잘생겼다. 어? 어? 아유. 아니, 우성 씨하고 형. 안녕하세요. 아니, 촬영 바쁘신데. 아, 이거 이제 식사를 하셨어요? 예, 네, 근처 카페에서 밥 먹고 왔습니다. 카페에서요? 아침, 아침 싸우지. 아니, 서장님은 왜 형사일 팀이랑 먹으라고 그래? 재수 똥 털리게 말이야. 아, 그렇구나. 가져갔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반장님, 출근하다가 체력이 끝났습니다. 야, 너는 사무직 아니었냐? 여기 왜 나왔어, 현장? 정보 쪽 아니었어? 정보 쪽? 지나가다가. 나 경찰대 유도 탑이야. 뭐? 유도했다고? 나 나를 실제 길고 있어. 왜 끌려가지? 아니, 우주 오빠가 저희 회식했는데 요즘에 자기 되게 재미없다고 되게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내 밑에 진주가 든든하게 깔아줘서 너무 안심이라고. 그 얘기까지 했어. 넌 머리 뭐야? 나 유명한... 코난 몰라요? 코난? 코난. 유명한을 몰라. 아, 아이, 그나저나. 내 소문 들었냐? 무슨 소문? 아이, 나 씨. 괜찮아. 벌써 열받네. 듣기도 왜? 형사 1팀에 네. 그 저 유반장이 전국을 다 돌아가지고 스카웃을 했대. 팀을 스카웃했다고? 실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내가 들었어. 실력이 어마어마해봤자 뭐. 여기 다 통출시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 반장님이 최고십니다. 오면은 쫄지 마. 쫄 일이 있나? 장난해? 왜 쫄아? 나 만나자마자 바로 넘길 거야. 형사 1팀! 진짜 1팀 가자! 1팀! 이자! 이자! 쫄지 마! 쫄지 마! 아, 밀어붙이고 저 왔다 저 야. 아, 잔잔한 애들 있잖아요. 이거 잔잔한 팀들. 아이고. 아, 야, 이거. 아이고. 아, 야, 이거. 야. 야, 안 치우냐? 어. 저 유도 안 치워? 유도 통. 어, 재훈이. 아, 네. 아, 이 친구구나. 코너큰 수사관, 코너큰 수사관.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오빠 나한테 나란히 그 앉아. 아니, 저기 우리 수사관 중에 제일 코너큰 수사관이요. 코가 높아, 코가 높아. 코가 높아, 코가 높아. 왜 옆으로? 아, 자리만 꺼져. 안 꺼져? 자리. 좋아서 앉았잖아. 나 여기 안 좋은 것 같아. 이상해. 아, 저 왜 일로 와? 우리 팀 아니잖아. 아니, 왜 이렇게 가까이 앉는 거야? 들어봐. 우리는 저기 그 우리 저 문화 경찰서 여기 2팀이고 네. 여기 우리 이제 1팀이고. 네네. 지금 저 수사반장. 아, 너무 즐겁다. 아니, 웃음이 막 절로 나오네. 왜 이러지? 근데 죄송한데 불러놓고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아, 이제 하지. 안 하셔도 돼.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여기. 네. 안 하셔도 돼. 야,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여기에 우리 부둥으로 나가. 화면은 여기야. 그렇지. 어차피 안 돼. 아, 여기 이제 소개를 좀 할게. 여기 이제. 안녕하세요. 여기 저기. 김효환입니다. 예, 예. 반가워요. 여기 저기. 김효환입니다. 예, 예. 반가워요. 이뻐다란 보리자루야. 이뻐다란 보리자루야. 안녕하세요. 박진주입니다. 이뻐다란 보리자루. 아, 우리 저기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오늘, 네. 유반장님 스카웃이 되어서 그렇죠 네, 수사 1반으로 이렇게 오게 된 이재훈 형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생겼어. 자칫하면 코 베이겠다는 손. 어, 그죠? 네. 진짜 옆선이 너무 예쁘다. 아, 그리고 여기는 저 우리 저 옆에 누구지?
말 동의하지. 소감 한 말씀 좀 드리자면. 벌써. 아니, 소감을 왜 그래? 왜냐면 예전에 친구 따라서 어린이집 간 적 있거든요, 아침에. 딱 그거 같아요. 지금. 아, 지금 그 느낌이에요. 네. 아~ 앵앵 된다는 그런 뜻이야. 장난감 뺏고 막. 아, 내 귀타를. 더 말려, 더 말려. 수사 일반. 아마장님. 그 중에서도 수사 일반이 수사 2반을 굉장히 무시하거든. 야, 미안한데 너 말 그만하고 젓갈이나 좀 놔라. 젓갈이나 좀 놔라. 젓갈통 어디 있죠? 제가 넣을게요. 네. 아니, 일단. 아, 왜 이래? 근데 확실히 제가 매번 느끼지만 진주도 그렇고 미주 씨도 그렇고 방송을 몇 번 해봤거든요. 잘생긴 게스트랑 같이 나왔을 때랑 맞아. 제가 그냥 나와 있을 때랑 정말 아니에요. 이 와중에 싸우는 거 아니야. 자격지심이야. 아니야. 자격지심 아니야. 자격지심이야. 그 말이 맞아. 맞아. 철저하게 시선도 다 여기로 가야 돼. 야, 근데 애들의 증언에 따르면 네. 우리도 좀 다른데. 저번 주에 러블리 좋았을 때 진짜 오빠. 아, 우리도 그랬어? 계속 싸웠었잖아. 아, 맞아. 그게 있나 봐. 맞아.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 김석훈 선배님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좀 그러긴 했었어. 근데 아, 왜 이렇게 모니터를 열심히 하는 거야? 석훈이 왜 다 챙겨보시는 거야, 이걸? 얘 다 봐, 얘. 아, 근데 나를 진짜 최근에 알았는데 재훈이가 동희 소속사 사장님이야. 아, 네, 맞아. 지금 대표님이야, 대표님. 오. 올해 영입을 했대, 그치? 아, 네. 회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컴퍼니 온이라고 켜다 온의 뜻이 있고 되게 잘 운전할 온. 따뜻한 온. 의미가 너무 좋았어. 눈물 날 것 같아. 설명을 반도 안 했는데 잘 지었다고. 이제 막 설명 중인데. 야, 설명을 시작했는데 잘 지었다고. 조금만 들어. 야, 근데 어쨌든 재훈이가 오니까 좋긴 좋네. 왜 재훈이가 오니까 좋아? 아, 재훈이랑 동희가 오니까 좋다고. 그러면 저 오빠 재훈이가 오니까 좋다. 그래서 내가 깜빡하고 동희를 얘기했지. 가만히 있으라고. 대단해, 진짜. 근데 요즘 방송에서 이제 자주 뵙다 보니까 유재 씨를 보면 예전에 이윤석 선배님 정말 많이 나 이렇게 깊은 뜻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달려요. 대훈이도 이렇게 깊은 뜻이 너 알지 않니? 아, 알죠. 알죠. 아니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깊은 뜻이? 와, 진짜 재밌어. 아니, 너무 재밌잖아. 너무 재밌다고? 너무 재밌어, 세훈. 이렇게 심한 말을? 재훈이가 안 하면 재미가 없어. 아예 웃음기가 0이었어. 아, 형님 혼자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혹시? 아니, 이렇게 깊은 뜻. 와! 아, 진짜 서운하네, 진주.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야지, 뭐 어떡해. 아니, 내가 얼굴로 훨씬 웃긴데. 다른 거야. 다른 거지. 아, 오케이. 웃음이랑 진짜 웃긴 거랑 다른 거. 오케이, 알았어. 그건 어쩔 수 없어. 보기만 해도 갑자기 막 웃음이 나오는데 어떡해. 맞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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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우성 씨하고 형. 아유. 너무 서로. 경찰에 지원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아니, 촬영 바쁘신데. 아, 이거 이제 식사를 하셨어요? 예, 네, 근처 카페에서 밥 먹고 왔습니다. 카페에서요? 아침 브런치. 아니, 방송. 아, 브런치 브런치. 방송이 처음인 관계로. 아, 처음이구나. 많이 삐걱거리니까. 아니, 이제 MG 형사들이 또 이렇게. 아, 네. 아, MG 형사. 아,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지? 네. 아니, 우성 배우님은 저랑 드라마 같이. 네, 사이코지만 괜찮아. 사이코지만 괜찮아요, 네. 저거. 그러면 되게 반전일 게 지금 증량을 엄청 한 거예요. 아, 캐릭터를 위해서 20kg를. 와, 역할이 뭔데 이렇게 증량을 했어요? 조경환 선배님 역할이니까. 네, 맞아요. 엄청 센. 그러게 쌀집 빼다. 조경환 선배님이 체구가 정말 크시거든. 네. 아, 잘 찌웠다. 아, 현수 씨는? 네. 어, 저는. 미소 엄청 재밌어요. 아, 뭐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뭐가 웃겨? 아니, 예능이 처음. 스스럼 하시는 게 너무 귀여우시잖아요. 뭐 했지? 방금 대한 거밖에 안 했어요. 네, 하나 있어요. 네, 하나. 우성 씨가 이제 조경환 선배님 역할이고, 네. 현수 씨가 호정 선배님 역할이시고. 네, 호정 선배님. 아, 그래서 이렇게 네 분 이제 수사반장을. 맞습니다. 네. 아니, 어쨌든 저희 현수 씨하고 저기 우성 씨하고 너무 고마워요. 이게 뭐 휴대폰을 왜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예요? 뭐가 중요한 아이템을 전달드리려고. 오, 활동본이 있습니다. 활동본. 핸드폰 주시는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예. 이름이 적혀 있나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써 있어? 어, 문자 왔다. 문자 왔어. 어? 어, 문자 왔는데. 형사 1팀의 새로운 이재훈, 이동희 형사들 환영하는 의미에서
문화경찰서 형사 1, 2팀은 형사 1팀의 새로운 이재훈, 이동희 형사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모의수색 작전을 실시하도록 한다. 각 팀은 30분 안에 보상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숨겨야 한다. 단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는 숨기지 말 것. 가방을 먼저 찾는 팀에게 보상금 200만 원 전액 수여하겠다. 가방은 윤현수, 최우성 순경편에 보냈으니 전달받은 즉시 출발하도록. 어? 돈가방인가 보다, 돈가방. 어, 돈가방이다, 돈가방. 아, 이거 숨기면 돼요, 현수 씨? 네. 이거는 법인카드. 어? 야. 아, 오늘 모든 비용은 법인카드로? 네. 아니, 근데 진짜 아 이렇게 뵙기 좀 아쉽네. 나중에 진짜 재훈이가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또 봬요. 네. 아, 진짜. 네. 어, 알았어. 화이팅. 가요, 현수 씨. 조심하세요. 현수 씨, 가요. 또 봬요. 아니, 혹시 모르니까 어디 근처에 있어. 그 근처 그 옆에 카페에서. 카페 있을게요. 네, 카페 있어요, 카페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먹고 있을게요. MG, MG.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카페 지금. MG네, MG야. 네, 계속. 가요, 가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자, 어쨌든 저기 뭐. 잘 봅시다. 승부는 승부니까. 네. 잘 해봅시다. 네. 30분. 오케이. 가봅시다. 오케이. 저 얼굴 보니까 서쪽으로 갈 생각이네. 어? 정확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 얘 귀신 들렸거든. 어디서 만나했더니 파묘에 나왔었구나. 네. 파묘에 나왔었어, 저거. 아.